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설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굉장히 어색하네요. 둘이서만 하니까. 네, 지금 네. 그리고 일단 선배랑 저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원래 이렇게 큰 부담스러운가? 곳에서, 살짝. 네. 저희 주식 설전 약간 개편을 해서 이 한 종목 가지고 살까 말까 하는 거 말고 이 종목 대결을 하는 걸로 포맷을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준비했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요즘 배터리주가 잘 가는 것 같아서 배터리주를 해보자 해가지고 배터리주의 큰 두 대장주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삼성 SDI 주주님들이 되게 화내실 수 있어. 대장주라고 하면. 그러네요. 약간 화내실 수 있는데 네. 이슈가 많은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 또 둘 다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두 종목을 가지고 저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산다. 그리고 저는 SK 아니 뭐라는 거예요? LG화학을 산다. 마음속은 SK 아니야 지금? 사실 저희가 준비한 이 두 종목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 7월 이후로 한 25만 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25만 9천 원대 촬영일 지금 기준으로. 아무래도 뭐 SK 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서 상장을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물적 분할을 하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지주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주가가 계속 안 좋죠. 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LG 화학은 이제 좀 오르기 힘든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요? 왜요? 네.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사실 굉장히 임박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언제 상장하는 건지. 이미 6월 8일인가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5 영업일 이후에 잘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아마 9월쯤 상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LG화학에서 최근에 그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연내 상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반기, 4분기쯤에 상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LG화학이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무 다 2차 전지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반박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그 전지에 투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이 LG에솔 자체의 성장성을 가지고 여기에 뭔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 수급이 몰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물적 분할을 해서 LG화학 밑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로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장밋빛 전망을 일단 제시해봅니다. 아니 사실 SK 그 이노베이션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 오른다는 근거를 댈 때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주사로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분할을 해서 상장을 했을 때 가치가 더 높아지면 이게 디스카운트가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금액 자체는 커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SKIET도 상장하기 전에는 원래 4조 정도였는데 상장하고 나서 13조 원이 됐다. 4조일 때 뭐 30% 할인한 거 그리고 13조 원일 때 50% 할인한 거 어떤 게 더 많이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겠느냐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자회사로 떼어내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시켰을 때 이게 가치평가를 더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이거 주가에 이득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물적 분할을 해도 네.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에 잘 반영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둘 다 비슷했는데 이제 좀 싸워봐야죠. 배터리 사업 경쟁력으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LG화학이 1위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죠. 네. 뭐 절대적인 생산 규모도 많고 또 이제 공급사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 해외 생산 비중을 지금 한 90% 정도인데 그걸 95%까지 늘리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동유럽이나 중국, 미국 이런 곳을 중심으로 생산 설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많고 여러 군데서 생산한다. 네. 이게 이제 LG화학의 포인트라면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국내에서 보면 LG화학, 그 다음에 SDI, 삼성 SDI, 그 다음이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사실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제일 가파르다. 그러니까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 스토리데이를 열고 뭐라고 밝혔냐면 2025년에 200기가와트시 그리고 2030년에 500기가와트시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캐파가 한 40기가와트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년이니까 한 4년, 5년 만에 한 5배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거고 이게 3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목표치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표치 네. 기준으로는 가장 빠르게 생산 캐파를 늘려가는 기업 이다. 굉장히 이 주가는 언제나 성장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성이 가장 높다라는 네. 점을 투자 포인트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럼 LG화학은 그때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LG화학도 뭔가 열심히 뭐 발전, 그렇죠.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배터리 사업을 떼어낸 이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이노든 LG화학이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하는데 거기서 배터리를 떼어냈을 때 남은 것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어쨌든 우리가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LG화학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석유화학 부문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에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 첨단 소재 사업부라고 하는데 IPO를 통한 자금을 유치한 자금을 양극재를 개발하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0년 4만 톤에서 2025년 17만 톤까지 늘린다고 밝혔어요, 올 초에.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더 목표치를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소재 이야기를 하면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할 말이 더 많습니다. 뭐냐면 이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SKIET가 그룹 내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분리막이라는 게 뭐냐. 사실 2차 전지 종목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나는 거거든요. 이게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주가 바로 뚝뚝 떨어지는데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은 관련해서 배터리 뭐 좀 덜 써서 그럴 수 있지만 건이 이제 적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관련 화재 사고가 빵건이었거든요. 맞아요. 없었어요. 빵건이었고 LG화학은 뭡니까? 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리콜 사태도 있고 네. 이 ESS 에너지 저장장치 리콜 사태 때문에도 이 지금 최근 주가가 눌려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또 할 말이 있는 게 LG화학도 분리막을 한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지난 14일에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막 사업에 진출할 거다. 뭐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못하겠지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LG화학이 분리막을 만들어서 SK에너지솔루션을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자회사나 모회사끼리 그런 수직 계열화가 된다라는 청사진에서 뭐 SK이노베이션이 하는 것처럼 LG화학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LG화학이 왜 분리막을 했을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닌가요? 원래 이 스토리는 뭐냐면 LG화학도 SKIET의 분리막을 한 90% 정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뛰어든다고 하니까 그 SKIET 비중을 확 줄이고 중국 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2011년부터 갑자기 이제 SK 비중을 줄이고 상해 은첩 제품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상해 은첩 제품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중국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는 그만큼 조금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중국 제품을 쓸 순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IT 거 쓰기는 싫고 그렇죠. 아. 어떻게 기술이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데 그쵸. 네. 믿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그러면은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럼 저 이제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제 배터리를 떼어내면 남는 게 무엇인가라는 입장에서 LG화학은 뭐 석유화학도 있지만 어쨌든 소재 사업 쪽에 집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SK이노에는 뭐가 있나요? SK이노는 사실은 이제 중간 제조사로 완전히 성격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그룹이 있고 SK주 SK가 있고 그 밑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화학 부문 그리고 배터리 부문을 거느리는 이제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건데 SK이노가 거느리고 있는 사실 정유, 뭐 화학 이런 것들이 그 친환경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SK는 지금 이 사업부들을 ESG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아래 SK 종합화학이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앞으로 생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2023년에는 지금보다 24% 늘리고 한 27년이 되면 아예 100% 재활용 플라스틱만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요즘 잘 먹힐 수밖에 없는 스토리인 거고 SK도 이런 점을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과 계속 좀 소통해 가면서 시장에서 좋아하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좋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ESG 다 좋긴 한데 그거는 모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뭔가 ESG가 트렌드가 됐으니까 모두가 이 바람이 올라타는 것이지 뭔가 SK이노베이션이 ESG를 잘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뭐 최태원 회장의 의지일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를 물론 뭐 다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걸 정말 실제로 수치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그리고 이거를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SK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SK가 굉장히 주가 부양하는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미국식 경영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경영자는 주주 가치를 늘리는 게 목적인 거고 그게 주주 가치가 결국은 주가인 거니까 너 경영자들도 다 주가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주 SK도 뭐 20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 막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높고 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들여다보면 물적 분할인데 아, 우리 인적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해나가겠다. 그리고 시장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고 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주주들 눈치 보네? 이런 인상을 준달까요? 이런 점이 참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SK 계열사들은. 그러면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 빼면 뭐가 남나요? LG화학에는. 아, 아까 말했던 그 2차 전지 소재랑 그다음에 원래 잘하고 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석유화학 부문인데 그 매출 구성을 보면은 지금 석유화학 사업 부문이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44% 6.6%를 차지했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거의 70%거든요. 그래서 LG화학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그 석유화학 부문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황도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그 여수에 나프타 분해시설 설비를 4년 동안 대규모로 증설을 했어요. 증설이란 말은 캐파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국내 1위 에틸렌 생산업체인데 연간 80만 톤을 추가 생산함으로써 이제 2위, 3위 업체들이랑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터리도 1등, 석유화학도 1등 답 나온 거 아닌가요? 1등 기업에 투자 된다. 네.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 하고 끝내시죠. 아, 두세 마디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LG화학을 왜 사야 되나? 네, LG화학은 일단 1등 기업이라는 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싶고 배터리 사업부를 떼내더라도 소재 사업부를 지금 육성함으로써 그 배터리 소재랑 배터리 사업부 관계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 같다. 왜냐하면 배터리 소재는 배터리 업체랑 개발 단계에서부터 그런 협력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같은 회사 안에 있으면 그런 협력 과정이 더 긴밀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을 매수하세요. 저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ESG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배터리 사업을 뺀 다른 사업부들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사업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배터리에서 보면 3위이긴 한데 정말 3위에 안주하지 않는 3위다. 이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신다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물적 분할 때문에 눌려있는 구간에서는 좀 길게 보면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편인지 네. 재편인지. 아,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LG화학 편인지 SK이노베이션 편인지 그쵸. 뭔가 괜히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저기 아니지? 그래서 LG화학을 네. 사고 싶으신지 혹은 SK이노베이션 사고 싶으신지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